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지지세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순천을 거쳐 목포와 나주에 이어 저녁에는 광주 충장로 등 지역 거점 도시를 누비는 강행군을 펼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지역을 찾은 이 후보는 타 지역 유세 때와는 달리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DJ 향수까지 자극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아는 것도 없이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후보로는 험난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전에 없던 강도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며 호남 민심의 결속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30%로 상향 조정한다며 호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호남 지지율이 33%를 찍었다며 이는 최근 당이 보는 다른 지표와 추세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이외에 다양한 호남 발전을 위한 이슈들을 발굴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김주엽 광주시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후보 26명은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가 삼류 정치로 전락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정치를 뒤집어 지금과 전혀 다른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생 공약으로 광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혁명적 공약으로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서는 2,3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등 기존 확진자의 접촉과 함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여수 등 9개 시군에서 1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오후 확진자 집계가 계속되면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하고 있는 광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오는 21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달 동안 휴원령이 내려졌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